제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제가 성함을 좀 들었는데 네. 아이돌의 한 분과 성함이 좀 똑같으세요. 그래서 예. 일단 오늘 패션을 보니까 아이돌 느낌이 나는데 예. 얼굴은 또 잘생기셔서 발라드 느낌이 나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는 장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아, 트로트라고 계시구나. 예.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멋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살고 있는 또 미용실과 같이 경업을 하고 있는 걱정하지 마! 준호 인사드립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제가 처음 듣는 소식인데 네. 미용실이랑 같이 경업을 네, 하고 계신구나. 네. 정말 예술 쪽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멋지시거든요. 예, 네, 우리 아내 작품. 아, 우리 또 선생님 배우자분께서 또 직접 해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끼가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언제부터 음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셨는지 그런 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하게 한 10년 됐고요. 네. 방송으로 데뷔는 2013년에 전국노래 자랑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전국 노래자랑에서 데뷔를 또 하셨구나. 근데 네. 혹시 수상은 또 하셨나요? 수상은요? 네. 대상에 가까운 인기상 비수무리한 거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일단 음악도 10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가장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가 혹시 누구신지 여쭤볼까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박진도 선배라고 아~ 예,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고 친분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또 좀 따라 부르고 해서 네. 입상도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네. KBS 이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네. 저희 부부가 많이 나가서 제가 거의 노래 부를 때 물론 제 노래도 했을 때도 있고 네. 또 나갔을 때는 또 박진도 선배 노래도 제가 많이 불러서 그래서 이제 그 박진도 선배하고 네. 많이 친한. 아, 와이프분이랑 또 같이 또 활동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오프닝 하실 때 네. 너무나도 이게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제스처 같은 것들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활동을 하시면서 좀 겪으셨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좀 아실래는지 모르시는지 네.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네. 연상연하 부부라고 해가지고 13살이나 좀 차이 났거든요. 13살? 네. 그러셔도 되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네. 재밌게 즐겁게 해주고 아... 어디 보자 연하가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런 것 때문에 화제가 돼서 네. 항상 노래도 밝고 재밌고 즐겁게 네.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연하남 우리 또 선생님 모시고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준비하신 곡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제 타이틀곡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요즘 또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많이 또 상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걱정 맙시다 하고 이렇게 멋있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 노래 걱정하지 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 물러가라. 물러가라.
별거 있나 즐겁게 살면 되지 하는 걱정 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 뭐 별거 있나 즐겁게 살면 되지 한 분씩 살짝 이렇게 좀 떨어지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다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 진짜로 기분이 너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너무 제스처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서 연기를 해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연기를 전공을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걱정하지 마. 네. 이 노래를 작사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죠? 이게 원래는 코로나 나오기 이전 건데 네. 뭐 취업 걱정하지 말고 네. 돈 걱정하지 말고 네. 건강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국민 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만든 노래인데 네. 또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딱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네. 이게 또 아, 잘 됐구나. 그렇죠. 또 잘 됐구나 하면 어폐가 있지만 네. 말기가 걱정하지 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전부 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극복해 나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쭉쭉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생님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네. 대한민국 전곳에 퍼지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이 또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동대문구에 살잖아요. 네. 우리 동대문구 수장이신 유덕렬 구청장님 덕분에 우리 코로나19가 많이 극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여러 개 시도시에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거의 우수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덕분에 이제 코로나가 잘 극복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준호 선생님 말처럼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요. 자,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선생님을 찾아뵙길 바라면서 네.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 오케이.